합병하고 오시라고 절 세 번 인사드렸어. 파란색깔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 네. 응. 누군지.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어? 자, 또 다시 한번 가봐봐.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봐봐. 여기서 분명히 본인이 보신 분이 계실 거야. 네, 있어요. 어떤 분이셔? 도살아버지 오셨어? 파란색깔도 여러 가지잖아. 도살아버지 오셨구나. 그 할아버지 다시 한번 오시라 하셔서 청하셔서 그 할아버지 손을 응, 뭐 보셨어? 응. 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어떤 거? 동그란 게 뭐예요? 동그란 거 어떤 거? 비단천에 쌓여 있는데. 비단천에 동그란 게 쌓여 계셔, 그 할아버지 손에. 똑바로 안 달래! 다시 한번 할아버지 제대로 씨르셔. 황금비단 족자. 황금비단 족자를 들고 계셔? 근데 말고 계세요. 황금비단 족자를 말고 계셔? 네. 어떻게 말고 계셔? 동그랗게 말아서 오른손에 들고 계세요. 동그랗게 말아서? 그 족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봐, 그럼. 난 네가 무슨 꽃다리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붓은 안 들고 왜 붓을 네가 만들라 그랬어? 아니요. 그럼 뭐 왜 붓이라고 생각을 했어 네가? 갑자기 머릿속에 붓이 지나갔는데 할아버지 손에 붓이 없어요. 할아버지 손에는 붓이 없어. 붓은 지나갔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붓을 들고 나타났다고 화경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야. 명확하게 그 손에 붓 있는 거를 네가 인간으로 쥐어 짜내려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지. 붓이 보였으면 붓보여요 그래야지. 왜 네가 가리 판단을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랬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보이는 대로. 그 판단은 우리네가 해준다고 얘기해줬잖아. 네가 다 알고 네가 판단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선생님도 여기 뭐하러 모시고 왔어? 어? 제대로는 보셨어. 보셨는데 인간에서 너무 생각이 많아 네가. 왜 이리 재고 저리 재고해? 어? 신명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인간인 네가 재고 앉아있어 또? 어? 그치? 어. 또 가보자. 또 다른 분 누구 오시나? 김신혜 할머니. 김신혜 할머니. 거기까지만. 김신혜 할머니. 김신혜 할머니. 응, 김신혜 할머니. 대신 할머니, 김신혜 할머니. 대신 할머니, 김신혜 할머니. 네. 응. 계속 받아봐고. 하얀 한복 색 가락지, 쌍가락지 두 개. 하얀 옷에 쌍가락지 두 개. 그럼 할머니가 그 옷을 입고 계셨어? 자, 몇 대문에서 오셨는지 한번 붙잡아봐. 아, 3대 분류에서 오셨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한번 모시러 가보시죠. 자, 자리로 들어오시네. 하얀색 한복. 응.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다시 뛰어! 말 타고 들어오시네, 한번 가보시죠. 말 타고 오세요. 말 색깔 무슨 색깔? 갈 색깔 말인데? 갈 색깔 말에 여기 하얀 색깔 다이아몬드 있어요. 다시. 말맞자. 흰옷 입고 오지. 긴장하는 거지. 말맞자 보이지. 이렇게 입으시고. 까만색 도포 입으신 분도 있고. 까만색 도포 입으신 분.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 인간색 딱 머리에서 다 내려놔. 연하 선녀님 오셨어요? 알겠어요. 연꽃에서 선녀님 오셨어요? 연하 선녀님. 연하 선녀님이시래요. 그 연하 선녀님은 어디서 오셨대요? 언니 쪽 왔어요. 보이는 대로 바로. 들리는 대로 바로. 어디서 나리셨나? 그 연하 선녀님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또 확인해보고. 어, 여기서는 많이 받으시네. 응? 와, 진짜 미치겠어. 왜 못 찾는 거야. 자, 정신 한번 더 가다듬으시고. 일어나서 받아! 잠시만 앉아서 하면 안 돼요? 건방지게. 달려가서 받아둡니다, 이 사람. 앉아있으면 너 정신 혼미해져서 안 돼, 아까 보니까. 아유, 대책에 들어오시네. 한나라 한. 한시 쪽의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장군 할아버지. 한시 쪽? 네. 아, 백시도 보이고, 한시도 보이고, 환장하게 났었죠. 한시 쪽?
한시 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도사 할아버지랑 장군 할아버지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보여서 백시 할아버지, 한시 할아버지 같이 보여서 그분 도대체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셔? 지금 서로서로 오시려고 자리 다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고 자꾸. 근데 진짜 잘 받으셨어. 여태까지 잘 했네 그래도. 보여주세요. 나 이거밖에 없어. 좀 보여주세요. 힘들어? 고모. 더 이상 안 보여지? 백두. 응? 장군 할아버지. 응. 앞에 백두라고 써있어요. 백두라고? 알겠어. 고생하셨네. 응? 고생하셨어. 왜 속상하죠? 응? 왜 속상하죠? 이거들 들고. 자, 힘드셔? 응?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러 가보실 테요? 그렇지, 옥이 있어야지. 옥이 없으면 안 된다. 백두 장군 할아버지 웃고 계세요. 백두 장군 할아버지시래? 그냥 백두 글자, 흑자, 한자로만 다 보여요, 그렇게. 근데 왜 웃어? 명확하게 딱 안 들어오니까 속상해서. 명확하게? 아, 대차기는 오시는데 본인이 못 받아채고 계시잖아. 그치? 잘 하셨어, 이 정도면. 속상해. 아유. 싱크대서 그 정도 못하면 부당 때려치야지. 싱크술 왜? 잘한 거. 자, 백신은 애기 기자. 심지, 피안과 중간을 애기 오십니다. 자, 독자 끝에 신명님네 다 합의 받으셔서, 이제는. 김씨자 손나비한테 앉으시지 마시고 이제는 며느리인 백신 자손에게 며느 자손에게 다 내리셔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세요. 김씨가 중에서 50분이 명확하게 계셨는데 그분이 좀 아쉽다 하셔, 섭섭하다 하셔. 내가 앞에 나타나고 나타났는데 어? 내가 생각 비워야 된다 그랬지 그분. 어? 인간에서 상상하려 그러면 안 되고. 어? 왜 인간에서 끌어들이려고? 그지?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있을 때 나타나시는. 잘하셨어, 이제. 챙기시고. 이건 없다고 그래요? 도사 할아버지를 잘못했어. 도사 할아버지. 맞아. 명패를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러지. 글로 짝짝짝짝 부르시잖아. 그 인간이 지어 짜내려고 하니까. 처음으로 입어보는 건가? 고생하시니까. 그리고 또 전화는 연하선이 또 어디서 들었어? 몰라요. 연하선녀가 뭔지 몰라요. 연꽃 타고 오길래. 연꽃 타고 오길래. 연꽃 선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하선녀야. 연하선녀야, 그래. 할머니는 김씨네가 글자로 보였어. 김씨네가? 김씨네 할머니. 김씨네 할머니. 흰색 입고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정신 못 차려? 배고파서 그래. 명패들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명패를 지 입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아까 붓을 보였다는 할아버지는 글문 할아버지세요? 붓을 보여주고 글로 다 떠서 주잖아 지금. 네네. 글문 할아버지. 그래도 점집이라는 곳을 저한테 제가 처음 왔다 했나 두 번째 왔다 했나? 그러니까 우리 무속세계에서 쓰는 말들을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서 더 무지야. 무지해서 지금 이렇게. 신출력이 와갖고 흔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정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해. 내가 봤을 때는 애기 앞에서는 55점이라 했는데요 이 정도면 한 80점 줘야지. 난 점수 후하게 안 줘. 자만한단 말이야.
그리고 더 상상의 나래를 더 펼칠 거란 말이야. 네. 역시 와갖고 이제 4개월 됐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한지. 무구면 뭐며 그림이면 저희 집 제 신당에 보면은 탱하라는 거조차가 없어. 그림을 볼 수가 없어 제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지니까 깨끗하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거 한 개 한 개를 정확하게만 잘만 잡아주면 그게 불일제자 같아. 그렇군요. 우리가 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라면이라니. 내일 우리 얼굴 모두 한번 팅팅 풀어봅시다. 근데 새벽에 라면이 맛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런 게 꼭 새벽에 잘 되게. 배 많이 먹으셨구나. 배 많이 감독님 이제 드셔. 네, 네. 그만. 네, 내려 놓으시고. 딸대에서 처음. 딸대에서 처음이지, 처음. 난 안 그랬더니. 안동님밖에 안동 형제 좀 알려주세요. 잘 잤어요? 같은데 네. 또 무서울 것 같아요. 두려워요. 100일간의 내 싸움이 끝나면 이제 또 3년간의 싸움이 또 있어야 되고 그 고비를 또 넘겨야 되는 시기가 또 올 거니까 그래도 지금만큼 힘들지는 않겠지 싶기는 한데 네. 그거는 또 내 생각이고 그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거고 몸으로 치는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겠죠? 그렇겠죠. 빙이 걸리고 그러진 않겠지, 이제는. 네. 빙이 걸리면 깃발 뽑아야지. 막걸리 두 병 중에 한 병만 일단 올려놨어요. 혹시 한 병, 한 병. 칼을 안 먹고.
바람타고 오시었어 구름타고 오시었어 판결문 가지고 계세요 판결문 판결문을 가지고 계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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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계세요 야, 근데 왜 안 뛰는 거야, 근데? 뛰어 좀 뛰어야지.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지. 그게 뭔지 이렇게 질러나가는 거야. 할아버지도 오셨고요. 네. 내려앉을 때 네. 할머니도 오셨어요. 네.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 어떻게 두 분이 오실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 그렇게? 금방 내 내리는데 내리는데 할머니 오셨어. 작두 할아버지 오시고 작두 할아버지 오셨어요. 작두 할아버지 오셨어? 그 작두 할아버지가 어디서 오셨나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네. 할아버지가 오시면 얼마나 대차게 오시는데? 망부석 할아버지야 뭐야? 제가 잠깐만 내려놔도 될까요? 왜? 잠깐만 잠깐만 왜? 어? 인간의 생각이 담긴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 내 생각을 비우라 그랬잖아. 생각을 비우는데 자꾸 눈앞에 할머니가 꽃가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렇지 꽃가모자 쓰고 있는 거 맞잖아. 맞아. 그런데 그걸 왜 네가 판단을 하려고 하냔 말이야. 그렇게 오셨는데 인간 생각인지 판단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잖아. 인간 생각하고 네가 짜맞추려고도 하지 말고 네가 고르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꽃가모자가 보이는 할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 말을 했어야지. 어? 제 걔는 진짜 또 작은 지식 때문에 그게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건지. 네가 무당세계에 대해서 무슨 작은 지식이 어디 있어 네가. 어? 뭔 지식이 있어? 지금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제 구판에 들어가서 다시 봤어. 한번 확인은 할 거야. 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보니까 애기 앞에 너무 많이 나타나서 어지러울 수도 있어. 어, 그치만은 네가 그거를 갖다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알았어? 어. 꽃가모자 할머니는 세 번 지나갔고요. 그래. 어, 그렇지. 작두 할아버지는 두 번 계속 지나가는데 같은 분이셨어요. 같은 분이셨어? 알겠어. 또 금색깔 머리 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철판 같은 거. 철판 같은 거? 옛날에 땅땅땅 판결 내리시던 분. 당간 할아버지? 알겠어. 나비벌 같이 오셨어. 잘 나오셨어. 잘했어. 이름 안 알려줘, 아쉽게. 이름 안 알려주세요. 그건 본판에 가.
와서 이제 확인해요. 그치. 그분이 오셨어야지. 네, 다 받으신 거지. 네. 그분이 오셨어야지 여기서 다 받는 계속 거지. 계셨는데 할머니 본다고 못 보고 계속 못 보고 있었어. 계속 오셨는데. 그러셨어? 잘 받으셨네. 됐어, 잘 받았어. 여기서 오실 분은 다 받으셨어, 본인이. 그 선별지에서 할머니 잘 받았어. 잘 받았어요! 예. 인사드리고, 주체방을 오늘 식구술 하는 게 아니니까는 그 정도만 해도 잘한다. 감사합니다. 자, 월출산의 아버지 할머니. 자, 오늘 이렇게 신명전사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엄마 자기 글쎄 받고 말세 받아서 불리느냐 아니 불리겠느냐 그러신다. 이제 알아주니 고마우니 알아주니까 눈물이 나지. 눈물 나지. 그래도 내가 얘 눈 감고 있을 때 뒤에서 먼저 기뻐고 있던 거를 명패를 바로 봐도 쏟아부어갖고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고맙지.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지. 잘했어. 오니까 눈물이 나지 이제. 네. 잘했어. 내가 고생했어. 할머니.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 그랬어. 누구가 나왔어? 아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비랑 벌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 그러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자마자 또 할머니 세 분 나타났어. 그리고 의자 먹고 있다가 또 나는데 계속 할머니가 보이는데 할머니 뒤에 계속 나비랑 벌이 날아다녀. 그러다가 갑자기 선녀님이 빼꼼 얼굴 내밀었어. 그 촌농에 한 수만 번을 대봐야 돼, 니가. 그렇죠. 그래, 이제. 맷도 뜨겁나 봐야 돼. 맷도. 들어가서 냉커피 한 잔씩 먹고 가야지. 여기 내 본향이니까 나 엄마 고생시키지 말라고 그냥 바로바로 내려주시나 한 시간도 안 걸렸어. 너. 할머니 세 분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 왜 세 분이 오셔? 왜? 한 분도 못 찾고 있는데 왜 세 분이 오셔? 뻔뻔했어. 그분이 삼불제석 할머니라고 하는 거야. 아 나는 제석 할머니. 옷 갈머저 어제 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 생각으로 그걸 환영보는 건가? 그 생각에 말은 못하겠는 거지. 이 할머니 이름 세 분은 한 번에 알아야 돼. 할머니 세 분 세트야. 세트야? 그 할머니는 세트로 다니지. 몰랐지 나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 할머니 삼분계석 할머니라고 하셨지. 완전 완전히 깜짝 놀랐어. 할머니가 왜 세 분이 오지? 한 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세 분이야? 근데 갑자기 작두 할아버지 나 작두 할아버지 오셨어요. 근데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할머니도 세 분 오셨어요. 그렇지. 자, 세 시간 찍읍시다. 갈게요. 네. 얼음 몽둥이 물었어, 얼음 몽둥이. 선왕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 그치. 자, 대신 애기. 바른 제자 돼, 바른 제자. 가자. 올바르고 올곧은 제자. 그렇지. 올바르고 올곧은 제자. 이게 명답이야. 올바르고 올곧은 제자 돼서 부대중생하고 나쁜 무당들 깃발 뽑으러 다닐 거야. 나쁜 무당들 깃발 뽑으러. 사기꾼들 깃발 뽑으러 다닐 거야. 그래. 절대 사기꾼 무당 되면 안 되는 거야.
이왕 할 거 처음에 분명히 손가락질 받으면서 시작할 거. 응.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지. 가자. 어? 촌놈이 손톱이 아직 남아있다. 다른 한 길에 끊겼어. 여기도. 아, 올라가는 게 아닌데 올리시네. 나 처음에 왔을 때 생각난다. 뭐가? 그 왜 내가 왔을 때 굿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쌤이 나한테 그랬잖아. 돈도 없는 년이 먼 굿이야. 초나켜. 우리 할머니, 어 맞아. 우리 할머니 빚내서 굿하는 거 제일 싫다 그랬어. 뭔 돈도 없는 년이 빚내서 굿하려고 그래. 너 빚은 낼 수 있냐? 그 얘기했어. 너 빚은 낼 수 있냐? 나한테 돈 빌려준다는 데 있냐? 그랬어 진짜. 그래서 아니요 없어요. 몸으로 떼어 쉴 때마다 와서 할머니한테 빌고 우리 할머니 비는 정성도 예쁘게 보시니까 와서 빌어. 몸으로 떼어야 돼. 돈도 없는 년이 무슨 굿이야. 그죠? 돈 모아서 굿해 나중에. 그래서 내가 또 울면서 막 난 너처럼 에티크를 진짜 성모해보는 처음 봤어. 어때 쫓기고 바로 다음날 다 이러죠? 세상에. 지하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2시간 반. 우리 할머니 너 되게 이뻐했었어. 아이고 좋겠다. 생각 안 해도 돼. 네. 잘했어요 여태까지. 저는 성우 간판을 받은 거 75점. 응? 아, 75점. 90점. 90점. 그럼 이걸로 해라. 나중에 얘기해야지. 자만해서 안 돼. 점수가 많이 올랐네요. 네, 잘했어요 여태까지. 정말 잘했어. 근데 처음부터 점수 너무 후하게 줘버리면 또 자만감이라는 게 생겨갖고 안 돼. 나머지 10점은 이제 구판에서 천준동이에서 명확하게 찾자. 네. 머리에서 인간이 끼워내려고 하면 안 돼. 네. 잘한 거야. 근데 집을 줬어. 그나 모르겠어요. 목적지 까불고 싶지가 않아. 까불고 싶지가 않아. 겸손해지 지역이니까. 경험해지고. 종료합니다. 괜히 바다 보니까 더 울컥거려. 바다는 많이 봤잖아. 맨날 봐서 아무 느낌 없는데 갑자기 울컥거리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후. 몇 시간 운전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화장실 가서 명확하게 들었어. 왜 이게 아니냐고. 이게 본향 오니까 이게 명확하게 들리지. 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이렇게 들리냐고. 앞에 비면 부끄럽게. 화장실에서 오신 거예요?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왜 이제 왔어. 그래요. 바로 여기 사이에? 차 앞에서? 네, 좋은데요. 탁 튀어가지고. 들이 말고 들이고. 라이트 챙겼어? 라이트 챙겼어. 바다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예뻐요. 눈 오고 비 오는 날. 그 날이 제일 예뻐 바다. 올 때까지는 미친 듯이 흥분이 돼가지고 신나서 막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오니까 서글퍼져요. 슬퍼.
그러고 눈물을 계속 참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왜 이제 왔냐고. 어렸을 때 어디서 많이 놀았어. 근데 여기 옛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안 돼 있고 예쁘게 안 돼 있어. 여기 다 저기 돌멩이들로. 9일에 대기링이 오십니다. 자, 우리 백씨는 기자다. 이제는 신의길 가기로요. 아버지 백불분이야. 어머니 백불분이야. 자, 백씨는 여기 공약 용궁으로 이렇게 인사받으러 왔으니 자, 그저 동서사와 문의하시어서 자, 백씨에게 우리 설화당 천하당의 설화에게 다 그저 하고 없음 발언하셔서 우리 신명님 다 90조로 다 도와주세요. 선물을 시켜주세요. 다 문 열어서 우리 애기 다 불릴 때가 만들어주세요. 자, 멈추시면 오세요. 자, 멈추세요. 이렇게 봐주셔서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실지는 이제 거의 그날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야.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 동자 선배님들 지내세요. 불에 타고 용궁에서 돌고래 봤어. 돌고래 봤어? 이제 몇월 며칠 날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신의길 가겠다고 그날 잔치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보였으니 그날은 명확하게 정표 잡고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날 명표 팍팍 나오실 거예요. 자, 용궁할머니, 용궁동자님, 용궁선녀님 그날 뵙겠습니다. 잘 챙겼어? 잘 챙겼어? 무섭게 퍼렇게 나오지? 아유, 다 팔아요. 제가 괜찮아요. 잠깐만 시원한 거 안 팔아요. 그래. 마음이 어때? 완전 후련해요. 후련해요? 완전 후련해요. 이제 펑 틀리는 거 같아? 소리도 잘 들리고 소리도 잘 들리지? 방울 소리도 예쁘고 돌고래도 청명하게 예쁘게 생겼어. 돌고래도? 돌고래도 옥색한 정도야. 이번엔 명확하게 명패 잡고 오실 거야. 그러니 네가 인간에서 너무 뭐 갖고 뭘 잡고 오실까 뭘 잡고 오실까 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면 진이 빠져버려. 그치? 온전히 내 몸은 그냥 신령 있게 맡겨. 머릿속 비웠더니 소리도 들리고 내 생각을 다 비워야 돼. 인간에서 조절을 하려면 안 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소리가 숙제 다 풀었네요. 시원하다. 이제 구판에서 이제 본당에서 잔치만 제대로 합시다. 마지막 시원이 남았다. 이거 풀어. 제대로 된 명패 잡고 오실 것 같아. 그날 이제 그날 상 판 열어놓을 테니까 오시라 그랬어. 그날 애기 힘들게 하지 말고 날짜 동안에. 이제부터는 푹푹 잘 자겠다. 좀 재워야 그날 또 열심히 뛰지.
큰일 났네. 아, 선배 오랜만에 들어먹는 거야. 진짜 오랜만에 먹는 많이 참았다. 선배! 선배! 네. 선배!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럼 3만 명. 너 있는데 왜 이래? 떴어, 떴어, 떴어. 안 보여. 그다음에 내가 왔을 때 돈다발을 4명을 넘겼어. 돈다발을요? 응. 꺼지라고. 꺼지라고. 왜요? 우산 시켜달라고 왔는데. 아, 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봐도 걔는 우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직감이랑 직설이랑 저도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빈이 걸린 것 같아요. 저 아줌마 이상해. 표정이 이상해. 막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런 사람들마다 들어올 때 이상한 사람들마다 다 내쫓았어. 그렇게 네 명을 내쫓았고 한 명은 무당이었어. 한 명은 무당이었는데 무당이 오자마자 내쫓았어. 5만 원 집어 던졌어. 아, 꺼지라고? 응. 왜 간 보러 왔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꺼져 이렇게 안 하고. 나가. 아, 나가. 선생님 주변에 되게 신구 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왜 근데 거절을 하신 거세요? 무당 제 집이 아니고 무당으로서의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진짜 힘들고 막 그런 관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요즘 사람들은 무당하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줄 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물어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무당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물어봐요. 뭐, 멋있잖아요. 막 이런. 멋있어? 멋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봐. 내가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봐. 도대체 무당을 왜 하려고 그러냐고. 돈 잘 벌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하니? 그 뒤에 뭐가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를. 그쵸, 진짜. 밤열지. 그렇지. 거기다 비도 와요, 비도. 비도 오고 그러면 귀신 무서워. 그렇지. 그런데 갔다 오더라고. 어저께 이렇게 오는 게 더 가깝구만. 참, 이렇게. 5시간 17분 418km. 가봅시다. 이제 삼산이 끝났군요. 왔어요. 네, 두 번 없는 삼산이죠. 네, 두 번 있으면 안 되는 삼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해서 이제. 아, 저도 이제 한 2박 3일 동안 이제 참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 아니에요. 참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참 많이 이제 생겼네요, 진짜로. 네. 좀 어떠세요? 시원합니다. 시원해? 이제 1차 네. 1차 관문 통과한 것밖에 안 돼. 근데 그거 있잖아요. 동자님 오셨을 때 그때 막 별상동자? 예. 네, 아니 평소 때 내가 이제 삼산 돌기 전에 명패 찾기 전에 그때는 다이소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울고 떼쓰고 막 이랬었잖아요. 마트 가면은 사탕 사달라고 떼쓰고 초콜릿 사달라고 떼쓰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조금 자중이 되셨어? 자중이 되고 이제 알아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자중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운 빠지는 거 왔다가 갔을 때 기운 빠지는 게 그게 이제 좀 덜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별상동자님을 찾기 전까지 차에서도 되게 아마 어떤 막 맛있는 거를 막 계속 단 거를 먹고 싶어 하고 자꾸 이런 아이들 같은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 때는 좀 드렸죠. 네. 이제 거의 이제 삼상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셨죠. 그런 부분. 원래 군것질 뭐 이런 건 전혀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살이 10kg가 졌어요. 그래. 곧 빠지겠지 뭐. 그럼 그건 네 살이 아니요. 빠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입이 달아가지고 탄산음료 마실 때는 이제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원래 탄산음료 먹으면 뭐가 됐는데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자중이 되니까 좋지. 그게 좋아. 기운 빠지고 이제 지치고 그때는 한번 왔다 가면 바로 막 픽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니까 해도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멀쩡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의 어떤 몸으로 이렇게 많이 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신굿이 진행되거나 끝났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이제는 약간 신에게 자꾸 휘둘리다가 약간 이제 신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자중이 되시니까 네, 자중이 되신 게 참 그게 과거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신 내림 받으셨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때 어떤 이런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뭐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개선을 해서 이렇게 신굿을 이제 네. 해주셨다 보니까 아마도 잘 좋은 올바른 제자의 길로 가지 않을까. 아유 당연하죠. 네. 지름길로 가겠다고 엄마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신의 길은 지름길이라는 게 절대 없어. 순서를 밟고 그러 가는 게 옳은 거고.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머리 안 감아서 이제 15일 날 네. 신굿이잖아요. 네. 네, 신굿이 되면은 진짜 무당으로서 이제 첫 발을 정말 내딛으신 건데. 그쵸. 그날 이제 머리 제대로 올리고, 무당으로서 이제 올바르게 가야지. 네, 신굿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아이고. 예, 잘하셨어요. 아, 그거 자리에 아니야.